지금 저네 분의 에코시스템치는 발표하셨는데요. 거기에서 얻은 저희들의 교훈이 뭐냐, 그래서 앞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방향으로 한번 패널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우선 패널리스트를 제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건국대 김지인 교수님 나오셨습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 예. 그리고 한양대, 와사다대, 그리고 말레이시아 사바대 교편을 잡으셨던 박용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있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에서 한국에 계실 때 한국과 아시아 인터넷 히스토리 프로젝트, 그리고 에이시아 퍼시픽 스쿨 온 인터넷 가버넌스 이런 데 활동하시고, 현재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정치학 박사과정에 계신 안정배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유니버시티 아리조나 동양학 교수님으로 계신 안선영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선영입니다. 예. 그리고 잘 아시는 전남대 최덕재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진행 맡아주신 넥슨 컴퓨터 관장인 최윤아 관장님.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한선영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선영입니다. 예, 그 최덕재 교수님, 그래서 질문 혹시 들어온 게 있습니까? 아쉽게도 질문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패널리스트 분께 곧바로 코멘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박용진 교수님, 혹시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실까요? 네, 들립니까? 예. 네, 잘 발표 들었습니다. 제가 그러면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박태하 박사 슬라이드에서 베지트 특교를 해주셨는데, 조호석만 박사에 대해서는 2000년대에 우리나라 미국, 일본 잘 비교해 주셨는데, 제 흥미스러운 거는 20년대 우리나라에서는 경제나 나라 인구나 비교할 때 우리나라가 훨씬 잘한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아니,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은 박현일 박사님이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초호성망은 저는 사업에 관여해 본 바가 없고, 박현일 박사님이 실제 당사자시니까, 예. 예, 설명해 주시죠. 예, 그건 제가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시에 이 초호성 인터맷을 만들 때에, 가장 중시한 것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가격이 다이얼업을 사용하는 것만큼 싸야 된다라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터넷을 사용할 만한 충분한 서비스가 있어야 된다는 점. 이두 가지를 핵심으로 했는데 그게 유효했던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아마 가장 싸고 그때 일주일에 2시간인가 쓰면 될 정도의 가격을 책정했어요. 다이얼업으로. 그래서 다이얼업을 하느니 그냥 초호성망 쓰는 게 낫다라고 생각했고, 또 당시에 붐이었던 게 아이들 교육을 시키려면 초고속 인터넷을 써야 된다라는 것들이 확산이 됐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집들이 알아서 빨리 인터넷 연결해, 저 초고속망 연결해 주세요라는 요구들을 직접 전화를 할 정도로 그 당시에 붐을 이뤘고요. 이런 2000년인가에 일본에 가서도 그때 저 손정희 씨를 만났는데, 그때 손정희 씨가 물어봤었어요. 어떻게 한국에서 그렇게 인터넷이 성공적으로 잘 진행됐니 했을 때에, 그때 가서 한 얘기도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두 가지가 우리의 성공 요인이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냥 저도 개인적인 의견으로 추가 의견을 드리면은, 국내 초고속망의 경우에는 킬러 앱이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98년부터 PC방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PC방이 생겼다는 건 인터넷 게임이 굉장히, 그때 이미 넥슨, 엔시소프트 뭐 해가지고 막 게임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근데 제 느낌에는 그 부분도 우연이 아닌 게, 게임 회사에 주도했던 부분이 카이스트 멤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카이스트 멤버라고 하는 거는 이미 학술망할 때부터 대전에
그 대덕의 연구소 아니 그 기숙사에서부터 게임을 하고 게임하다가 사실은 그 학교를 그만두는 친구가 있을 정도로 그 커뮤니티가 실제로 게임에서는 만들어서 있었기 때문에 그 게임과 초고성 그 PC방과 하는 것들이 굉장히 킬러 앱의 역할을 해서 초고성방하는 것도 집집마다 게임 때문에라도 연결해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이 토픽은 브로드밴드인데 내년에 이 브로드밴드라는 거는 토픽으로 할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이상 이거 몇 가지 논문 레벨에서 뭐가 나와야 될것 같은데요. 실제 그 비교 연구하는 거는 거의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비교할 때 미국,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에 유럽, 유럽도 그 독일하고 그 영국 조금 그 완전히 다른 거니까 그 정도 레벨에서 그 한번 비교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몇번그 말씀하셨는데 실제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면 미국에서는 별로 필요 없었어요. 그 플러트레이트가 있었으니까 다이얼업 플러트레이트로 그냥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플러트레이트 허용 안 했어요. 근데 일본은 먼저 그 브로드밴드 안 좋아했어요. 최소한 우리가 이야기하는 브로드밴드는 안 좋아했어요. 롱텀으로 파이버로 하는 거는 로 해야 된다라고 전에 그 NTT 사장하고 우연히 그 이야기하면 뭐 그런 판침을 합니다. 근데 또 하나는 일본은 실제 그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밤에 10시인가 10시 전부터는 플러트레이트 됩니다. 플러트레이트라는 거는 몇 시간 쓰는지 관계없이 요금은 안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플러트레이트가 일본은 될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도 안 되고 저거도 안 되니까.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식으로 그냥 이 전연선 하는 거가 그러니까 브로드밴드 하는 거가 싸게 할수 있다. 근데 얘는 우리 집에만도 뭐할수 없이 한 6만 원 정도인가요? 요금 나오면 그 브로드밴드를 하는 거 낫겠다. 근데 이거 전체 그 굉장히 그 피스밀 한 이야기이고 제대로 분석과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번에는 김지인 교수님. 네, 오늘 그 하여튼 정길란 교수님, 박태재 박사님, 뭐윤 전무님 그리고 이제 박태하 박사님까지 쭉 이제 연대별로 정리를 잘 해주시고 굉장히 저도 이제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특히 아까 그 박현재 박사님 보여주신 우리나라 초기 단계의 네트워크 어드레스가 1-1-1-3 이렇게 3개에서 지금 뭐 초고속 인터넷망 보급률이 세계 1위까지 이렇게 발전하고 그 결과 우리 생활이 정말 옛날에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그야말로 이제 세상이 바뀌고 기술이 세상을 바꾸는 사례를 이제 몸소 체험하게 되고 그 과정들을 이렇게 다 보는 것들이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과거에 발전해온 역사 그리고 이제 앞으로 미래 전망 이런 것들도 쭉 한번 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역사 워크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됐고요. 아까 초기에 그 이제 에코 시스템 설명하시면서 이제 정 교수님께서 이제 이게 인터넷 에코시스템에서 디지털 에코시스템 그리고 이제 또 AI라든지 다른 분야로도 이렇게 확산된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여러 가지 인터넷 발전 과정에서 겪었던 성공 사례라든가 잘했던 의사결정이라든가 이런 게좀 정리가 되고 적어도 이제 다른 아까 인공지능이라든지 요즘 뭐 메타버스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다른 분야로 이렇게 확산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 제가 여기 많은 저 발표자께서도 활동하시지만, 정보과학회 같은 그런 학술단체에서 이런 인터넷 역사 발전한 거를 한번 정리해서, 물론 우리 저 컴퓨터박물관 넥슨에서도 잘 정리해서 보관해 주시고, 하지만은 그런 학술단체 참여하는
그 교수들이 좀 정리하고 그 다음에 다른 분야에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왕이면은 좀 체계적으로 비교 연구도 해서 이거를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거를 제가 속한, 제가 활동하는 학회뿐만 아니라 뭐 관련 학회들하고 함께 협의해서 진행해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의견.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안정배님 미국에 계신? 네, 안녕하세요. 안정배입니다. 네, 일단 오늘 선생님들 귀중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깊이 감사드리고요. 제게 특히 인상적이었던 얘기는 그러니까 이제 오픈소스나 민간이 주도한 개발, 자율적인 규제 문화 포함해서요. 이런 원칙들이 초기 인터넷 개발 곳곳에 자리하고 있었다는 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표 내용 중에서도 몇 차례 이제 회고되었던 것처럼 이런 원칙들이 이제 특히 90년대 중후반 이후에 인터넷이 상용화되고 상업화, 본격적으로 이제 상업화되면서 이제 현재까지 잘 이어지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뭐 현재 상황과 그리고 오늘 세션과 같이 이제 분석과 회고를 이제 다 포함하는 것이 이제 인터넷이 규모화되는 그 현재 상황에 이제 어떤 한 사회가 적응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창한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 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넷이라고 하면은 어떤 기술, 그리고 그 기술의 뭐 연구개발적 차원에서 혹은 뭐 그런 것의 어떤 산업계의 어떤 적용, 이런 수준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삶이고 문화고 약간 어떤 정신, 뭐랄까, 그런 이제 인생의 경험들이 다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인프라거든요. 이제 이렇게 이미 규모화돼 버린 인터넷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 사실 이제 뭐 이제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은 더 이상 어떤 그 이제 기술 전문가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기술 개발이나 연구 개발에 참여하시는 분들만의 것이 아니라 이제 되게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협의가 필요한 이제 그런 공공정책의 영역이 돼버린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좀 더 다른 분야와 또 적극적으로 이제 논의하고 이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선진적 경험과 지혜를 뭐 국내뿐만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 논의에서도 같이 나누고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종종 뭐 빈트서프나 조지 푸나이 같은 이제 각계의 리더들이 같이 한자리에서 얘기하면서 첨단 기술에 대한 논의하고 국제 질서를 같이 논의하는 광경을 이제 종종 목격하게 되는데, 이제 오늘 나온 이제 경험과 지혜도 다른 분야와 좀 더 자주 이제 만나서 더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의 결정 과정에 그 바람직한 길로 갈 수 있게 잘 활용되는 그런 기회로 더 많이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비슷한 분야 연구하고 계신 양선영 교수님 그럼 한번 말씀 드려볼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전 박사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전 박사님이 concluding remarks에서 디지털 에코시스템이 형성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인터넷 에코시스템이 리딩 에코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그 선도적인 역할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특히 그 winner takes all 하는 글로벌 빅 컴퍼니들이 대체로 그 자원도 그렇고 이 기술 발전이나 시장도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인터넷 에코시스템의 어떤 부분이 디지털 에코시스템을 형성하는데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지금 너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쯤에 그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 분야는 책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시는 것도 하나 방법이고, 근데 디지털 에코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 핵심 이슈는 그냥 하나입니다. AI 에코시스템. 우리가 인터넷 에코시스템 제대로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AI 에코시스템은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안 되면 이 세상 굉장히 그 안 좋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거 가능해요? 라는 레벨에서 그 많이 그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먼저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그 시작할 수 있는 분야부터 하면 좋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도 이번에 이런 모임까지는 이유 중에서 하나입니다. 근데 그 이상은 제 논문 보세요. 일단 에코시스템 그런 논문가 나왔고 AI 에코시스템은 파워포인트 레벨에서는 벌써 했고 논문은 올해 그 여름에 끝날 때쯤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한성현 교수님. 저는 발표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그 화면을 좀 공유해서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초창기부터 이제 그 카시트에서 전 박사님 밑에서 박사과정을 했기 때문에 그 실제로 경험한 것들 몇 가지 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초창기에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라는 것은 우리 발표자들 통해서 잘 들었는데요. 그 요인이 뭐였나? 그걸 먼저 보면은 아까 어느 발표자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오픈 시스템의 도입입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IBM이라든가 이런 프로프라이어티 시스템,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거 포함해서 MS-DOS나 다 그런 거 갖고 했는데 이 처음에 우리 그 SDN 프로젝트 하시는 그 참여자들이 다 유닉스, 그 중에서도 소스가 있는 거를 가지고 소스 포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4.2 BSD 있는 TCP/IP 같은 거를 시스템 5에서는 없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데 정말 뭐 소스 그 프린터를 쌓아놓으면은 뭐 사람 키만큼 되는 그런 그 소스를 읽어가면서 했다는 거. 그래서 전 박사님 비롯한 많은 파이어니들이 이런 일을 했다는 거, 오픈 시스템 도입이 가장 그 귀한 성공 요인이 됐겠다 그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지금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테스트배드에 참여했다는 건데 실제로 코어그룹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 83년, 4년, 5년 이때부터 UUC 피넷이죠. HP 랩스에 연결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처음에 300bps짜리 페이스 모뎀으로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1200이나 2400으로 갔는데 그거 갖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으면은 미국에 연결해서 실제로 그 유스넷 뉴스라든가 소프트웨어들 막 그 논문에 나오는 소프트웨어들을 뭐 버클리다 스탠퍼드다 이런 데서 다 받아서 우리가 직접 만져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 성공 요인이 되었다고 보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은 어떻게 연결시켰으면 좋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파이오니어가 되고 발런티어가 돼서 .kr 그때도 보면요 다 도메인 네임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느낌표 그 UUCP 그걸 갖다 하고 DNS를 우리가 만들고 막 그랬는데요. 그래서 NIC를 만들고 나중에 이게 KR 얘기도 되고 그랬고요. 그래서 이제 미래에 대한 제안을 하자면은요, 지금 우리나라가 백본이죠. 막 그 싱가포르나 어디 뭐 다른 그 홍콩이나 이런 데로 100기가씩 여러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인프라 100기가 BPS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더 잘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아까 어떤 발표 분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국제협력 분야입니다. 그래서, 코어그룹, 미국이나 그 지금 보면은 이제 인터넷 2라든가 지금 여러 가지 그 미래 네트워크에 관련된 국제 그 네트워크에 우리가 연결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코어 멤버가 돼서 우리가 주도하든지 참여하든지 그래서 개발하고 같이 거기에 그 인프라뿐만 아니라 거기에 공동으로 프로젝트도 하고 또 인적 교류도 하고 그런 것들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우리가 지금 주도하고 있는 네트워크, 이펜 네트워크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 잘 활용해서 우리가 그 적극적으로 테스트베드를 인프라뿐만 아니라 국제협력, 국제 프로젝트, 또 컨텐츠 개발 이런 거 미국이랑 같이 코어그룹이 돼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윤화 관장님도 혹시 무슨 의견 있으실까요? 네, 저는 뭐 특별히 의견은 따로 없고요. 박물관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인터넷 초기 개발할 당시는 확실하게 인터넷 강국이었던 것 같아요. 1, 2위를 다투고 있었으니까. 근데 사실 지금은 그렇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그 다가올 젊은이들,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뭐 MZ세대들 이런 친구들한테 어떻게 이런 것들 역사를 알려야 할지가 늘 숙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아카이빙하는 게 저 역할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뭐 조금 더 전문가분들 입장에서 이런 아카이빙이 사실은 그냥 하나의 작은 박물관이 할 일이 아니라 국가가 잘해서 잘 보여주고 잘 알리는 일도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계획들이 혹시 조금 있으신 부분을 알고 계시다면 이런 기회에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박물관 혹시 그 사이버 박물관 기능도 되나요? 아, 저희는 지금은 물리적인 박물관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콘텐츠별로 따로 운영하고 있는 것들은 있지만 네. 역사 아카이빙을 사이버로 운영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최덕재 교수님. 네, 오늘 이야기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초창기 처음에 인터넷 시작할 때 뭐 두 개 노드를 연결하고 또 네 개 노드를 유럽에서 미국에서 연결하고 할 때에는 어떤 큰 그림이 있었다기보다는 이제 연결 자체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흘러왔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그 제가 지내온 것들을 돌아보면서 이제 생태계의 중요성도 보게 됐고 이제 지금 정길남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AI 에코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제 대세가 된 것 같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나 미래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인터넷의 초기 단계처럼 이제 방향이 없이 그냥 연결하는 이렇게 시작하는 것보다 어떤 방향을 잡고 의도적으로 좀 노력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런 과정에서 그 인터넷을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해 왔을 때 그 생태계를 만들었던 것이 어떤 교훈이 돼서 그 AI 에코시스템을 만들어가는데도 영향을 줬으면 좋겠는데 대부분 이야기를 하셨던 거고 제 생각할 때 일단 첫 번째 스텝으로는 우리 정보과학계 내에서 두 그룹의 어떤 그 어떤 머징하는 어떤 같이 활동하는 어떤 장을 만들고 거기에 조금 지도자들이 같이 참여해서 이렇게 계획도 같이 하고 하면 그런 쪽으로 그림을 좀 그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간이 그래 조금 있으니까 혹시 추가적으로 코멘트 해주실 분 계신가요? 패널리스트들 중에서? 제가 하나 할게요. 네. 지금 그 제독재 교수 그 코멘트 하시니까 고민거리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제독재 교수가 하는 그런 거 우리가 해야 되며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우리 그룹 그 올해 내년에 발표한 대충 10개 정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발표고 누군가가 그거 리포트 아니면 책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 근데 잘하면 그 테크니컬이 그거 그 정리하는 거 하나 있고 그다음에 그 소셜 사이언스라는 맥락에서 이거 아니면 히스토리라는 맥락에서 보는 그런 책가 나와야 돼. 그래야 이거 전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워크숍이라는 거 성공에 갈 것 같아요. 근데 안 되면 그냥 발표 피스밀로 한 다섯 개는 여러 개 정도 했습니다. 재미있었습니다. 배웠습니다로 끝날 것 같아. 근데 지금 그런 거 쓰는 사람 찾고 있는데 잘 안 되네요. 지금 좋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지정해가지고 그 코멘트 한번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그 전에 아까 안정배 씨하고 최원화 관장님 두 분 중에 공통적으로 나온 코멘트가 제가 듣기에는 지금은 우리가 인터넷 강국인 것 같지 않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이 기술이 아니라 사회 인프라다.
그래서 제 기분에는 우리 넥스트 제네레이션을 얘기할 때는 이 기술이 아니라 저 뭐 서비스 그런 쪽으로 발전을 해야 되고 강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하나 그 양선영 교수님 제가 홈페이지 잠깐 보니까 무슨 책을 쓰시는데 그냥 느낌이 인터넷 그 엔지니어들 그들만의 리그 뭐 이런 기분이 나는 책 제목이 하나가 지필하신 것 같은데 그게 어떤 내용의 책이 되는지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아, 그건 제가 아직 쓰고 있는 프로젝트가 아니고 다음 프로젝트로 기획하고 있는 건데 네. 저희가 한국에서도 인터넷 초기에 굉장히 그 선구적이고 흥미로운 발전이 있었던 것처럼 아시아 내에서 그 각각 다른 국가들에서 엔지니어들이 협력을 통해서 인터넷이 그 서구 중심으로 개발이 된 게 아니라 아시아 엔지니어들 협력을 중심으로 인터넷 초기 인터넷이 개발이 돼요. 그러니까 그때 엔지니어들의 그런 자발적인 협력이 없었으면은 아마도 아시아의 인터넷 상황이 지금과는 굉장히 달랐을 거라서 굉장히 의미 있는 협력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제가 그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 볼 때 그 당시에 그 1960년대부터 1980년대, 90년대까지 오는 그 기간에 그 제3세계 국가들에서도 굉장히 그 주도적인 에너지가 있었고 그게 이제 전체적인 세계사의 흐름도 있었고 아시아 내에서의 역동성도 있었는데 당시에 실제로 정길란 박사님이나 일본에는 준 무라이 교수님도 계셨고 그 태국에는 칸찬호 교수님도 계셨고 다양한 국가들의 그렇게 리더 역할을 한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그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협력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중요한 피겨들이 그 당시에 사회상과 어떻게 맞물려서 작업을 하게 되는가에 따라서 이런 중요한 역사, 인터넷의 역사 같은 중요한 부분이 굉장히 다르게 쓰여질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그 디지털 에코시스템을 만들고 AI 가버넌스를 생각하고 할 때에도 우리가 인터넷 초기에 했던 작업들을 생각하면서 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특히 요즘에 그 글로벌 큰 기업들이 주도하는 이 인터넷이나 기술 개발 상황에서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한 가지 좀 보태자면 제가 그런 부분 얘기할 때는 뭐냐면 미국은 하나의 국가고 그러니까 유럽도 EU 최소한 하나의 이코노미고 그런 거에 비해서 아시아 퍼시픽은 무지무지하게 넓고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합쳐지지도 않고 아무런 이코노믹 공동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성과를 내는 게 어렵고 낸 거는 더 의미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 좀 갖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나중에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시간이 어느 정도 됐고요. 특별히 코멘트 혹시 하실 분 계시면 하시고 아니면 이걸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패널 마치겠습니다. 네, 김대현 박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 차례 말이 나온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 우리나라가 인터넷을 개발할 1980년대 초만 하면 사실 해외에 있는 전공서적 한 권을 구하기도 매우 어려운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 시기에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여기 발표해 주신 분들을 포함한 많은 학자분들의 열정 하나만으로 인터넷 개발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내년이면 우리나라가 인터넷 개발한 지 40주년이 됩니다. 이 점이 본 워크숍의 출발점이기도 했고요. 그 역사를 기록하는 첫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무척 영광이었고요. 앞으로 지속될 KR4050 워크숍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한 내용은 지금 보시는 홈페이지에 보시면 모든 자료들을 다운받아 보실 수가 있고요. 넥슨 컴퓨터 박물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영상으로 편집된 아카이빙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을 하나하나 기억해내면서 긴 시간 준비해 주시고 애를 써주신 모든 연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경청해 주신 분들께도 간접적으로 남아 감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년 6월 40주년 KR4050 워크숍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